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통독교회 통독 성경 공부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경영하셨는지 알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쳤던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모여 어떻게 그 이야기가 더 깊은 이야기로 가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귓등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흔드는 또 그리고 미래로 이끄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 통독 성경의 범위 열왕기상 1장에서 잠언 9장까지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모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다윗 시대가 잘 마무리되고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 그런 그 과도기적 시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요. 먼저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하면 누군가 이렇게 묶여 있는 삶을 살았다는 흔적으로 다윗과 골리앗.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나와 누구 이렇게 과를 연결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하면 다윗과 골리앗. 그 다음 이제 더 나아가서 다윗과 요나단.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우리는 한 사람도 이렇게 묶어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 당연히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과의 관계는 더 말할 나위 없고 아버지 형제 범위를 넘어선 누군가의 관계라고 말할 때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 다윗과 요나단, 또 하나 다윗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얘기할 때 좌와 우 이걸 묶어서 말을 합니다. 동양과 서양 또는 하늘과 땅. 자, 묶을 땐 뭔가 다를 때 묶는 거지 다르지 않으면 묶지 않는 거죠. 좌우 우는 같이 묶일 때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도 묶을 때 시너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이에 과가 낀다는 얘기는 다른데 묶어서 시너지가 높아질 수 있는 획기적인 목적, 방향 이런 것으로 지향할 때 이제 과를 집어넣는데 사실은 다윗 인생에 가보면 그 과가 좀 있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묶임으로 다윗은 사울 왕에 비해서 만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울이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 이 평가가 나온 건 다윗과 골리앗이 묶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하든 안 묶이고 싶은 사람이 골리앗이죠.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해버려야 될 상대가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골리앗과 묶였죠. 사실 다윗의 형들이 말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묶이려고 나서니까 다윗의 형들이 경거망동하지 마라 라고 거기서 스탑시켰어요. 그 누구도 다윗과
골리앗이 묶인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묶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심지어 더 나아가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골리앗과 묶이고 싶지 않았다. 근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골리앗과 묶였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과 묶였다는 건 지금까지 3000년 동안 다 알려진 만큼 유명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골리앗. 덕분에 사울 왕에 비해서 만만으로 그는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힘든 상대와 한번 묶이는 거, 우리 이제 부담스럽다 그러잖아요. 부담스러우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거죠. 다윗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다윗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면 도전에서 묶인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더 나아가서 다윗과 요나단으로 묶인 거죠. 이것도 놀라운 묶임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요나단이잖아요. 이 두 경우는 잘 묶였다는 거죠. 이렇게. 왜 묶였는가? 다윗과 요나단, 그 묶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취미생활인가? 아닙니다. 올해는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취미가 같은 사람이잖아요. 운동을 좋아한다든지 혹은 뭐 어떤 그림을 보러 가는 취미가 같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묶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으로 묶인 그 과의 핵심은 뭔가? 당연히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둘이 묶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누구나 짧은 한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으로 묶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아들 솔로몬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제 이 다윗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자기 왕위를 물려받는 아들이 만약 자기 평생을 걸고 꿈을 꾸어왔던 성전 건축을 이어주면 그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걸 이어주지 않고 단절시키면 그의 삶은 별 무의미해져. 진짜 우리 인생의 평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 뭔가 어떻게 뭐를 할 수 없는 상태는 우리가 죽음 그 순간입니다. 죽는 순간 그 순간은 뭘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요는 이제 그의 삶을 이어서 물려받은 사람이 이전 삶을 살았던 사람의 삶의 내용을 어떻게 살려주느냐, 지속 가능하게 어젠다를 살려가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이걸 이어줄 사람이 이제 필요했다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 압살롬이 나섰는데 너 아니라고 결정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나섰는데 아니라고 결정한 거죠. 그리고 바세바의 아들, 물론 자기 아들이기도 하죠, 솔로몬과 연결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어요. 네, 누구냐 하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기에서 나단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또 이제 좀 더 광범위하게 이제 다윗 인생 전체를 조망해 본다면 다윗의 삶으로 들어가 봤을 때 다윗과 선지자
이렇게 묶어볼 수 있죠. 다윗과 선지자. 자, 나와 누구 할 때 그 사람이 사업 파트너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파트너냐, 이 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과 선지자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의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그 핵심 중추에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라는 얘기죠. 한때 선지자와 잘 지냈다가 아니라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의 생을 마감하는 그 마무리 시점까지 다 항상 선지자들과 잘 지냈다. 그래서 전체 삶이 그는 하나님과 관계라는 부분이 늘 멈추지 않고 깊어졌고 넓어졌고 더 위대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먼저 어렸을 때 보면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죠. 그의 중요한 시점에 보면 또 다윗과 나단 선지자, 다윗과 갓 선지자, 그리고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가는데 그 포인트에서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업 파트너들하고도 잘 지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은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사실은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보면 다윗과 아버지와 나이도 많이 차이 나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20살을 갓 넘었기 때문에 자기 판단력으로 주변 모든 상황을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다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뭔가 이 다윗이 늙어가니까 전체 장악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딱 치고 들어와서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어떤 그런 여러 판단해서 이끌 수 있는 그 정도 조건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먼저 선점해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상황을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평가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거니 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서 우리 협업합시다. 이 상황은 보통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건네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스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상당히 대세를 벌써 장악해버렸다는 거죠.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 말 속에 들어보면 이제 이 다윗이 늙었다는 이유로 현실 장악 능력이 떨어지니까 다윗을 허수아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 표현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늙은 아버지의 이 국가 장악 능력의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아버지를 일단 제꼈고 그러나 이제 그 아버지는 곧 죽으니까 죽일 이유가 없죠. 곧 죽을 거니까. 다만 누구를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바세바와 솔로몬 이제 곧 죽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 그러니 이제 바세바가 아찔한 거죠. 결국 이제 나단이
먼저 바세바에게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위기 상황을 이실직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바로 뒤따라가서 대안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일컬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작전이라 그러죠. 작전을 짜서 이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하는. 이 다윗이 비록 아들이 어리지만, 그러니까 그 전체 상황을 아들 솔로몬에게 권력을 건넨다 해서 그 권력을 다잘 이끌 수는 없다는 것 다윗이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윗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는 거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이두 사람을 어린 솔로몬에게 묶어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결국은 이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하는 거니? 어려운 결정입니다. 스스로 이미 왕위에 올라가 버린 아도니아는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 이제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이 둘을 동원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솔로몬이 참 뭐라 그러죠? 이게 금수저라는 걸 보여주는데, 제사장과 선지자 둘이 달려들어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등장을 했다 해서 이제 드디어 인생 전체를 묶어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도 중요했고 다윗과 요나단도 중요했지만, 만약 다윗과 솔로몬이 세틀되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이전에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의 내용도 별로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큰 흐름에서 보면은 결국은 다윗과 솔로몬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우리 생을 이제 우리도 끝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 있으면 어떤 몸놀림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딱 우리 생이 마감되는 순간은 모든 게 종료되는데, 그때 이걸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이 부분이죠. 많은 꿈을 꾸는 거죠.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새로운 일이 계속해서 과거에 해왔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일이 미래로 이어져야. 그래서 그 일이 지속 가능성하게 남아서 했던 일이 과거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어야만이 진짜 일이 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다, 다윗이 요나단과 우적을 쌓았다, 이런 모든 게 솔로몬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그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무슨 일을 할수 있어요? 거의 끝나는 거죠. 그 끝나는 그 시점에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의 여정이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게 민감한 그 시점에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라고 결정한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솔로몬과 다윗이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건넨 게 뭐냐면 설계도죠. 성전.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전쟁이 들어있고, 다윗과 요나단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이 제사장 나라 통치권, 임명권자가 누구냐 이 부분이 들어있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성전. 움직이는 성막에서 움직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이 두 사람 안에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성전 설계도를 아들 솔로몬에게 잘 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되는가? 자신이 사실은
3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린 청소년이었잖아요. 그때부터 나이 70까지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20살 갓 넘어서 이제 왕으로 출발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너의 삶도 너의 삶이고 너의 미래도 너의 미래지만 결국은 나의 삶의 모든 흔적도 너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미래를 잘해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핵심 노하우랄까, 핵심 지혜를 전달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공부한 부분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궁금하시죠? 다윗이 이제 하는 말이 이거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사실은 뭐 대장부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나 다 노력하지 않아도 다 졸장 부른대요. 그러나 대장부가 되기는 정말 힘써 노력해야 돼요. 뭔가 입 다물고 묵묵히 바라보고 끌어안고 아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은 자신은 기록대로 지켜왔고 자신의 전임자 사울은 기록대로 지키지 않았다. 사울의 특징은 기록은 기록이고 그 기록을 기반으로 자기 해석으로 어떻게 하든 뭔가 상황을 이끌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크게 어긋나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고 싶은 건 기록대로입니다. 모세의 기록대로. 사실 다 자기 해석, 자기 융통성 그런 걸 발휘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지.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의 기록대로 집중하기가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말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말을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은 하나님이 여기서 스탑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 얘기를 건네는 핵심이 뭐냐면 기록대로 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통독 교회 성도님들을 이 통독 성경을 붙들고 열심히 1년에 10번씩 통독하자라는 제안 속에는 그만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에 집중해 보자는 거죠. 기록에 집중해 보자.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하는 말, 그리하면 어떤 이익이 있겠느냐 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 이말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의 과거 고백이 들어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대로 충실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겼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는 거죠. 아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건네고 다윗은 이제 생이 마감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그 얘기를 이제 잘 듣고 성전 설계도 들여다보는데 애를 썼다. 그리고 아버지가 건네준 여러 그 위기 상황 돌파하는 그 짧은 매뉴얼 그런 매뉴얼도 잘 습득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봤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결국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이뤄냈다. 성전 건축을 이뤄내는 과정에서 두로 왕 히람의 도움도 받았다. 이 말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세계적 사건으로 이미 진행되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끝냈는데, 끝내고 난 다음 이제 이 성전은 우리 민족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성전 낙성식 기도를 드렸는데, 그 뒤어서 바로 스바에 여왕이 와서 성전에 와서 기뻐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이제 다윗이 동굴에서 예전에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호와 이름을 세계 만방에 더럽히겠습니다 라고 꿈을 꿨는데, 결국은 이제 다윗이 생을 마감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 스바의 여왕이 와서 이제 그곳에서 성전 내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에 서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솔로몬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솔로몬이 젊은 날부터 인생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자기는 이제 아버지로부터 혜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자기는 선지자 나단의 혜택도 받았잖아요. 그렇게 혜택을 받고 삶을 살아온 이제 그가 일컬어 누구에게나 다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생각을 정리정돈한 게 잠언서입니다. 그 잠언서를 무슨 60대 후반에 쓴게 아니고 바로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쓰기 시작했다 해서 여러분들은 잠언서 1장에서 9장까지 그 내용을 공부한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우린 뭐 그다지 뭐 대단한 왕을 아버지로 두지 않아도, 또 왕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잘 알아보고 가까이 지냈던 위대한 역사의 또 시대의 스승 나단 같은 선지자를 꼭 그렇게 만날 수 없어도 누구나 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위대한 삶을 살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진 그 지혜의 잠언서를 솔로몬이 써서 내놓았다는 거죠. 정말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책을 그렇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지. 자기 성공이 전혀 없는데 실패의 기록만 가지고 잠언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패에서부터도 교훈을 받아야 되지만, 솔로몬은 위대한 성공을 했잖아요. 20살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누구나 보편화해서 수납해서 그렇게 성공적 삶을 살수 있도록 잠언서 기록을 써놨는데, 그 기록의 9장까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고, 이제 내일부터 또 이제 잠언서 남은 부분을 더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음 주이 시간에 한 걸음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으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부터 하나님의 사람 나단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함으로 그가 어떤 위대한 삶을 살고 그 삶을 그의 아들에게 건네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참으로 지혜의 잠언서까지 남겨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어떻게 살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모든 잠언의 기록들까지 우리에게 건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붙들고 잘 공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독교회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잘 기록대로 공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가는 놀라운 인생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